아이고 참. 아, 당신 그 친구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 사채에서 죽다 살아 돌아왔는데도 뭔가 좀 느끼는 게 없어? 아, 그게 회사 좋으라고 간 거요? 홍 선생한테 차이고 홧김에 간 거지. 아이고, 악한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그 위험한 데서 지사를 지키겠다고 그냥 혼자 남은 친구가 세상에 그리 흔한 줄 알아? 나 이번 일 계기로 마음 굳혔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. 무슨 말이에요? 마음을 굳히다니? 이번에 강 부장 저 담임위원회에서 요양하고 올라오면은 연홍이하고 약혼 추진할 거야. 뭐라고요? 아, 일단 저 약혼만 해놓고 연홍이 대학 가고 나면은 뭐 그때 뭐 적당한 때를 봐가지고선 결혼시키자고. 여보! 나 한 번 결심하면 안 바뀌는 거 알지? 혼나기 싫으면은 토달지 마라. 알았어? 남녀 사이가 그렇게 쉽게 쪼개지는 게 아니잖아. 언니를 봐요. 언니처럼 부모 말 잘 듣던 사람도 윤식 도련님하고 야반도주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잖아요. 여보세요. 어머니 저예요. 차례를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너한텐 승희를 만나는 게 아버지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였니? 죄송합니다. 아직도 담이 오린 거니? 네. 오늘 승희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. 가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승희 부모님 허락이라도 받았다는 말을 하려는 거야? 그 반대예요. 승희 부모님, 저를 보는 시선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. 힘들겠지만 너도 그만 승희 잊어. 어머니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? 사랑하는 사람과 억지로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 어떤 건지 어머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너 거기를 다 봤으면 이제 올라와. 올라와서 얘기해. 왜 대답이 없어? 거기도 있기라도 할 거야? 너 계속 이러면 내가 내려가서 승희 부모님하고 단판을 지을 거니까 알아서 해. 할머니 건강하세요. 야, 엄마 며칠 푹 쉬었다 가면 좋을 긴데. 죄송해요.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요. 승구야, 공부 열심히 해. 알았다. 작은 누나도 열심히 해라. 승환이, 다음에 내려올 때는 네 사귄다 카는 뭐 심마 꼭 들고 온나. 그 사람은 왜? 아, 어디 이상한 뭐 심마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닌가. 내 걱정이 돼가 그란다. 그라이, 다음에 꼭 들고 온나. 알았지? 알았어. 에이, 그래. 자, 오늘 그 검사 총각처럼 그 똘망똘망한 놈으로 한 놈 데리고 와봐야. 잘가, 승아야. 나 동네 앞까지만 바래다 줄래? 이제 박검사랑 어떡할 거야? 집까지 찾아와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못 이기는 척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만 들어가. 버스 정류장까지만 가. 들어가 그만. 그래. 잘 가. 야, 홍승희. 축하해. 이번에도 결국 네가 이겼어. 무슨 말이야? 난 깨끗하게 빠져줄 테니까 박검사랑 둘이서 잘해봐. 행복하란 말까진 못하겠다. 너나 박검사한테